또 예수유절하게 열심히 시장 보고 왔습니다. 우리 아니, 시장은 매일 봅니다. 아니 관광 가갖고 우리 시장 보고 왔어요. 토마토 샀어? 네. 파스타하게? 파스타도 먹고 이거는 물에 먹을 사과. 아, 물에 먹을 거예요? 네. 아, 뭘로? 오징어? 신선했죠? 진짜 엄청 신선했어. 그래도 대체 먹자. 대체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날로 먹는 게 맛있어 있어요. 그거는 한치 뭐. 그거 신선했을 때만 이거 완전 이거 시바스. 욕하지 마. 시바스. 시바스. 유치 찬란. 몇 살? 오징어. 연어. 연어. 그거 샀고요. 화이트 와인 샀고. 근데 오늘 가장 득템은 뭐라고 여보? 체리. 체리 슈퍼 가니까 또 올라갔고 6.8인 거예요. 똑같은 사이즈. 근데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더 신선하고. 우린 이거 3유로 줬어. 반값에. 우리 시작하자마자 얘가 시장 그 난전에 쓰더라고요. 금요일인데 새벽에 아침에 그 새벽이지 6시니까 그때 첫밭 들어 샀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싸게 준 거. 싸게 주고 이거 1kg 넘는 거 같아. 1kg 넘는 거 같아. 그냥 막 담아 주죠. 막 담아 주죠. 저울도 아직 안 끓는 상태에서 주더라고요. 아 득템. 득템 신나. 또 먹어야지. 그리스에서 먹는 오징어 물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갔더니 너무 신선해서 사갖고 오늘 물회를 일부는 물회 먹고 일부는 오삼 불고기 해서 먹을 겁니다. 오삼 불고기도 먹고 싶어. 오징어가 좋더라고요. 아까 데쳤는데 뒤가 쫀득쫀득하던데요? 네, 신선한 것 같아요. 일단 지리한 것 한국기도 맛있겠지만 신선한 것 산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읍시다. 드세요. 부드바에서 못 먹었던 거 드디어 합니다. 초밥, 회, 매운탕, 그 다음에 물회. 물회는 먹었잖아요 점심에. 하여튼 그거 다 먹는다고는. 잘하고 있어요. 칼이 없어서 지금 요걸로 써가지고 무슨 아니야. 나 진짜 최악이야 최악. 이게 스테이크 칼이네요? 네. 자 아침부터 움직여서 저녁엔 회 깔끔한 회를 준비했습니다. 생선들이 굉장히 싱싱했대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아침 내내 오전 내내 관광하고 오후에는 쉬다가 저는 일어나서 늘 밥 먹고 술 먹습니다. 와이프는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우리 집 일상입니다.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가 권해줘요.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리스에서 화이트 와인, 이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화이트 와인이래요. 회랑 잘 어울, 생선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권해주시더라고요. 술은 잘 몰라요, 솔직히 와인은. 여보,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못 참겠습니다. 짠 합시다. 짠. 근데 우리 어제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술 먹는 거 지키고 있어. 착한 아이야. 회를 드셔보세요. 뭐 먼저 드시겠어요? 시바스? 농어? 모르겠습니다. 연어? 오징어는 점심에 물회로 먹었으니까 안 했어요. 초밥 요만큼이면 충분하죠? 아 맞아요. 연어는 더 있어야 나중에 그걸로 뭐 덮밥 해 먹어도 되고 네. 내일 아니면 연어 스테이크 그 신선해? 내가 얘기했잖아 엄청 신선하다고요. 그냥 네. 부두바에서 못 먹은 걸 그리스 응. 바닷가에서 먹었습니다. 생선님 딱딱 뭐 찰죠? 필리핀 생선인지 모르잖아요 뭐. 네. 그거랑 틀려요. 한국 생선처럼 찰져요. 네. 한국 생선처럼 달지는 않고 한국 생선 정말 달던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찰져요. 딱딱해. 많이 드세요. 100% 자연산. 괜찮지 여보? 근데 여름인데 물렁할 줄 알았잖아. 너무 더워서 여기 필리핀처럼 물렁한 생선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땅땅해.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하고 단단해. 이거 뱃살인데 너무 쫄깃해요. 뭐 그렇죠? 다 좋아. 아주 좋아. 오, 너무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먹자. 근데 진짜 우린 식도락 여행이야. 그 어느 나라 가나 그 지역에서
그냥 제일 좋은 집에서 꼭 이렇게 해 먹어야 돼. 연어도 너무 맛있어요. 연어보다 이 이거 하얀 거 농어야? 시바스가? 네. 시바스가 농어야? 네. 너무 맛있다. 고만 찍어. 나 먹어야 돼. 나 먹어야 돼. 고만 찍어. 연어 남은 걸로 해덮밥도 해 먹습니다. 왜 모자라요 밥이? 먹어보고. 잠시 동안 해산물 브로콜리 그리스 요구르트 그리스 염소 요구르트입니다. 오늘은 숙소 앞에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왔는데 맨날 먹던 거 말고 디저트용으로 사왔어요. 근데 지금 얘네는 다양하게 있네. 얘네는 이상하게 깨뿌린 빵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해 보여. 이거는 이태리에서도 이거 디저트예요. 아니 안에 초콜릿 있었다고? 예, 초콜릿 들고 하나는 크림 들고 우리 하나씩 예, 했는데 디저트네 완전히. 네, 이거 다 디저트용이에요. 두 개 하나 둘 셋 다섯 개에서 4.5유로. 큰 것도 했잖아. 동그란 것도. 그것까지 해서 4.5였나? 아니요, 그건 안 샀잖아요. 안 샀나? 네. 그래서 샀어요? 네, 디저트는 디저트용은 비싸요. 근데 일반 빵은 큰 빵 하나에 1유로를 안 해요. 뭐라지? 패스트리. 패스트리. 그게 바삭바삭하네. 네. 여기 빵집 진짜 많아요, 근데. 네. 그리스에서 염색을 했습니다. 흰머리 은발로 염색한 것 같지만 검은색이랍니다. 심지어 작품 번호 2024. 나이가 10년은 젊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팁 얼마 주실 겁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세요. 이제 그리스 데살로니키를 떠나 이스탄불로 갑니다. 아, 그리스 남쪽은 너무 더워서 다음에 올 때 들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터키 갔다가 빨리 한국 들어가야 돼요. 한국 집에 한국에 좀 일이 좀 있어서. 어, 근데 버스 좋다. 어, 좋은데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동유럽 치고 장기로 가네. 아, 저기 장시간 가네. 10시간. 네, 10시간. 10시간은 껌입니다. 남미는 보통 15시간이 최소였죠. 17시간도 탔습니다. 16시간인가? 오케이.